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섯 번째 기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깨끗하게 하옵시고, 둘째는 오라 그 나라가,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넷째는 넘겨달라 그 하늘의 양식을. 다섯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당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우리 말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에서 확정하라, 시험으로 이렇게 확정하라라는 시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되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오늘 여섯째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또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으로 확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시험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험하는 이 자체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시험은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시험이 어떻다는 것을 확증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고 확증은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페이라조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확정은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합격! 이렇게 해 주실 줄 믿는 고백이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 시험 안 치나 그렇게 시험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시험을 겁내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는 줄도 모르고 왔더니 오늘 갑자기 시험을 친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치는 형성평가, 또 일주일 공부해서 주말 시험, 한 달 공부해서 월말 시험, 한 학기를 공부해서 한 학기 시험, 또 1년을 공부해서 연말, 학년 말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쳐왔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한 사람은 이 시험이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이제 금년 하면 이제 내가 졸업을 한다. 또 상급 학교에 또 입학을 한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에 입사하는 입사 시험에 통과하면 그 입사 회사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또 계장시험, 과장시험, 또 부장시험 이렇게 계속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시험 성적으로 확정된 그 실력으로 올라가지 그냥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게 된 사람들은 그 실력을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받는 자들을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생명과 같은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바이블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막 고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로서는 나타냈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런 세세한 것은 상식적이니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빠진다는 게 에이스 페로에 이 시험에 들어간다,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처를 받는다, 또 시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에이스 페로가 그 시험 안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에이스 페로에. 에이스는 패스 헤마스. 페이라스는 우리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는
요 앙케가 매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적어도 15살에서 17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예수님의 그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는 바이블이라는 영화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그 밧줄로 묶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려면 묶어야 되니까 발을 묶고 손을 묶을 때 이 이삭이 그 바이블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요 더 꽁꽁 잘 묶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자기의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 잘못 묶어가지고 내가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 꼭꼭 묶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야, 저 바이블 영화가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을 쥐고 들 때까지 아직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만큼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후유 살았다. 아브라함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저기를 보라 했을 때 멀리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숫 양을 대신 번제를 드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도 주셨으니까 또 아들을 번제로 바치며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보았다에 이래가 여호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았으니까 진짜 그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페이라조로 도키마조 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셨고 또 성령은 비둘기 같이 성자에게 임하시고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서 소장되었다가 죽었다가 올라오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의 장으로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아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마사에서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여기서 내려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떠받들어서 둘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 반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이 시험으로 토끼마조를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게 엎드려 한번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사람 물러가라. 기록되었어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물러가고 떠나가고 천사들이 안겔로이 안겔로스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따로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수종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으로 우리를 확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확정하는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분별하다 하는 말로 써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깨어라 기도하라 에게 이로 부활에도 쓰는 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에게 이로가 이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듣는 기도를 부르시고만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에게이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너희가 천지 하늘은 분간할 줄 알고 하는 그 분간한다고 하는 말을 두키마조라고 썼습니다.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두키마조하지 못하느냐. 빌립보 1장 10절은 분별하다, 선과 악을 분별하다 라는 말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하는 말이 도키마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그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다음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할 때 증명하는 말로 도키마조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다는 말도 도키마조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 연단하다 라는 말씀도 도키마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 때 너희 믿음의 그 시련 연단이 도키마조입니다. 구약에서 스가랴서 13장 9절에는 나라프라는 말을 썼고 또 금같이 시험할 때 바한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한이 시험, 바한,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연단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도끼 마저 시험 안에서 빠져 도끼 마저를 했고 확정 부엘세바 일곱 개의 그 맹세 우물 가에서 맹세를 부엘세바를 합니다. 그 시험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가 됩니다. 이거 이제 정신 잘 차리고 안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물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도키마죠. 하나님의 시험은 실체가 아닌 표적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내가 시험에 빠져서 머물고 있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 하나님을 마귀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탄이지, 마귀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에 빠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을 쳐서 페이라조 해서 확정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일곱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FM대로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다 마귀 새끼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고 싶지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까 마귀 새끼는 또 마귀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했는데 이 거짓의 아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맨날 손 상장 때리고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어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내가 듣고 그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소리만 계속 목이 터지도록 외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마귀라고. 그게.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마귀 새끼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이스 페로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면 그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주신다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마귀라고 그게 사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에이스 페로에 들어가서 페이라조를 시험을 거쳐서 통과를 해서 도키마조 확정을 받으면 이제는 시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을 받아가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잘 쳐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서울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쳐서 확정 도키마조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시험이 시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마침내 66권이잖아요. 66권 하면 뭐가 생각나요? 666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를 뭐 이웃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거짓말만 하고 뭐 어떻게 한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이 내 고발자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이다. 또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가 아니고 시험으로 우리를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 베이라조 하고 도키마조 하라.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확정하라. 시험으로 나를 시험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과거 명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는 더 시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이미 시험이에요. 시험의 연속인데,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렇다고 시험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쳐야 통과돼야 졸업이 되고, 또 입학이 되는데, 여기에 빠져서 못 나오면 그 자체가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고. 계속 여기에서 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계속 그런 듣는 쪽으로 가는 게 요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업으로 확정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